입대할 때 용기 내서 전화했는데 다 같이 나왔죠. 작별 인사한다고 말도 못 꺼냈죠. 술만 마셨죠. 바보 같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눈이 펑펑 내리던 오사카의 겨우 전화가 왔어요. 시집 간다고 갑자기 보냈죠. 눈물이 났죠. 말 한번 못 해본 게 억울해서 희미하게 사랑하고 헤어지면 희미해도 평생 후회한다죠. 한 번은 그녀의 눈을 보며 말하고 싶었죠. 한 번은 꼭. 그래서요? 말했어요? 아니요.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깨달았어요.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지 못해서 말 꺼낼 용기가 안 생긴 것 같더라고요. 사람과 부디 잘 살아야만 해요. 영원토록 내내 행복하세요. 그대 절대로 절대로 아프지도 말아요. 후회하지 않아요. 이게 끝이라 해도 처음 본 순간 그댈 사랑했어요.